오케이. 그래서 세로비가 하기로 한 거. 일본에서 쓰는 연습 좀 해봤어요? 연습 공책에? 네? 좀 해봤어요? 오케이. 세로비 뒤에 6이었고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몇개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근 몇 개나 있나요? 오케이.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렇죠. 뭐라고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랬더니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오케이. 그 다음에 버섯 몇 개나 있나요? Mushroom, how many mushrooms? Okay.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세로비, 집에서 클래스카드 공부할 때 듣고 바로 따라 읽고 이렇게 하죠. 소리 내어서.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섯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오케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감자가 있나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그랬더니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감자가 몇, 아니, 참, 당근이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그럼 이게 왜 당근이 몇 개나 있는 건지 물어보는 말이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how의 뜻은? 오케이. 무엇은 what이죠, 그쵸? how의 뜻은? 그래서 뭐 얼마나 또는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many의 뜻은 많은. 그럼 how many가 뭐가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이 되는 거지 how many. 그 다음에 carrot의 뜻은 당근인데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당근들 how many carro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there 말고 이거 6 공부할 때 문장 세트 말고 단어 세트에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there are가 나오죠. there are가 무슨 뜻이니? 뭐좀 어렵게 써놨는데 뭐뭐들이 있다죠. 뭐뭐들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there are 한대요. there are. 됐습니까? R는 하나랑 이 R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죠? B 동사라고 하죠. B 동사는 R도 있지만 is도 있고 I랑만 쓰는 am도 있고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자, B 동사에 대해서 B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다. 이건 종류고요. 뜻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더라? 오케이. B 동사의 뜻 am, is, are의 뜻은 자, 이제 두 번째 알려준다. B 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 되거나 이다란 뜻이 되거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B 동사 am, is, are의 뜻은 뭐가 되거나 또는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있다야, 있다야, 있다죠. 있다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가 그러니까 뭐뭐들이 있다가 되는 거야. 뭐뭐들이 있다. are는 한 개랑 쓰는 be 동사야. 여럿이랑 쓰는 be 동사야. 오케이. they are라고 쓰이죠. 그렇죠. the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이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들이나 또는 그것들 이런 뜻이 여러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며 있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there is의 뜻은 뭘까요? There is.
There is의 뜻은 뭐뭐 한계가 있다 그랬지. 자, is는 뭐랑 쓰여?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이지. He의 뜻은 어떤 남자 한 명이지.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이지. It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계지. 그러니까 there is의 뜻은 한계가 있는 거고, there are의 뜻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there are가 있고 그 다음에 are there가 있는데. 오늘 아우 다들 뭐 저 어디 중국 출장 가기로 했어? 어? 퇴근 후에 다들 뭐 출장 갑니까? 어? 합기도 갑니까? 아 참 서연이 네. 그 합기도 1부면은 갔다 오고 네. 2부면 왔다 가고 네. 알지? 네. 자 그래서 there are 하고 are there를 설명하기로 했었죠. there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there가 묻는 느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how many carrots are there가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니? 여러 개가 있는지 묻는 거야? 한 개가 있는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is there가 아닌 뭐야? are there, how many carrots? 얼마나 많은 당근들? how many carrots? 있니? are there? 얼마나 많은 당근이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it's니까 이번에는 are there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there are니까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그렇죠. are가 왔으니까 한 개가 있단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단 얘기야? 게다가 여기는 몇 개야? 오케이, 3D에 생길 때만 there are three. 그렇지, 눈치 빠르네. there are three carrots. 됐습니까? 있습니다. 이거야. 있습니다. 뭐가 있다? 세 개의 당근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버섯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다섯 개 있으니까, there are five. 이러죠. 그 다음에, 감자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홉 개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한 개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 How many potatoes are there? 라고 물었는데 어? 감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Wow! There is one. 오, 세력 똑똑한데? 하나에 네. 가르쳐 주니까 둘, 네. 셋을 안 해. 네, 예? 이거요. 오! 근데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오. 아,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딱 3번 쓰게 되어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우, 어우, 고생하셨어요. 웃자. 어우. 바빴겠네. 오케이. 이건 미루지 말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 카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파는 뭐더라? 어니언이죠, 그쵸? 뭐야, 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오케이. 근데, 어니언, 어떻게 쓰면 되지? 여기 두 개 있어요. 아, 이거 다 한 거. 이렇게? 오, 나인 같은데, 내가 볼 땐. 오. 아, 그거 천천히 내는데 한꺼번에 안 내는데. 조금씩. 어, 니, 언, 언.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아이는 뭐가 된다고? 그쵸.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럼 여기서 아이는 무슨 소리 됐지? 어, 됐어? 어, 너, 언이야. 어, 너, 언. 여기 아이가 뭐, E 된 거지. 그러니까, 언니. 언. 됐습니까? 언니언. 언니언. 예, 양파 동글동글하니까, O가 많네. 그치. 어, 니, 언. 그래서 선생님 자 새로 봐 선생님도 스펠링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사실 영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했고요. 우리 때는 선생님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안 외워졌어. 스펠링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O는 무조건 O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 onion 이라고 발음하지만 이걸 쓰라 그러면 onion 이렇게 생각했어. onion. I는 무조건 E 된다. 그러니까 쓸 때는 onion 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읽으라 그러면 onion. 알겠습니까? 어? 야! 니들 양파 써봐! 그러면 어? 아, 오니온 쓰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오, 니, 온. 야, 읽어봐! 좀 세련되게 onion. 됐습니까? 오케이. onion. 오케이. 스펠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은? 7은 어떻게 쓰면 될까?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세븐이지. 세븐. 세벤. 소벤이 아니고요. 세븐. 어? 이는 애 된다고 생각했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애. 힘 빠졌어. 어 대표 소리 애야. 그래서 누가 쓰라 그러면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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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when. 근데 이거라 하면 seven. 멋있게. 됐습니까? seven.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내 행운의 숫자는 7이다? My lucky number is. 오케이. 얘는 number지, number. number. number seven. Okay, so my lucky number is seven. 됐습니까? sev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any? 그렇지. How many? 오케이. 그러면 너는 사촌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자,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돼. 됐습니까?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How many? 오케이. 그 다음에 열은 10은 10이죠. 10. 오케이. 10시 어때? How about that 10? 그렇죠. How about that 10? 그 다음에 많은 many. many죠. many. many 뒤에는 꼭 여럿의 형태를 써야 돼. many book 돼? 안 돼? 그럼 꼭 어떻게 해야 된다? many books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how many carrots이야? How many carrots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many. 오케이. 그래서 내 여자 형제는 저 친구가 많아. my sister has many friends. 그렇죠. my sister has many friends. 자, 선생님 friends 쓰라고 할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free and 라고 했겠지. free and free and 쓰라 그럴 땐 free and고 읽으라 그러면 friend. 프라이데이 할 때도 저 F, R, E 다 그래. Friday. I가 I 소리 되니까 F, R, I, Fry, D, E. 아까 뭔데요? 네? 아까 프렌즈였는데 무슨 얘기였나? I가 I 될 때도 있고 E 될 때도 있고. Many. 오케이. 그 다음에 넷은 four 쓰는 법은? 그렇죠. F, O, U, R, four. 오케이. Four. 그 다음에 당근은 carrot 쓰는 법은 K A C A K 잘했는데 얘만 없으면 되겠다. 그렇죠? carrot, carrot. A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했었어. carrot. carrot. 됐습니까? 오케이. carrot. 그래서 토끼들은 당근 먹는 걸 엄청 좋아해. rabbit love to eat carrot. rabbit love to eat carrot. carrot. 오케이. 그 다음에 콩은? bread? bread는 빵인 것 같은데. 오케이. 새로비 걔 몰라? 콩비니? 콩비니 몰라? 콩비니? 콩비니 몰라? 내 친구 콩비니? bean. 콩비니 여기 있네. 콩빈. 콩빈. 콩빈.
콩빈 당근 캐럿 양파 오니언 콩빈 양파 오니언 뭔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잘 안 외워지지? 그때 그냥 붙여버려 콩빈 알겠습니까? 콩 콩빈 이 아니고요 콩빈 양파 오니언 당근 캐럿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외워질 땐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몰라 뭐 새로비는 또 새로비 방법이 있겠지 나는 그랬다고 콩빈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콩은 너의 심장을 위해서 좋다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오케이 얘가 안 드러나 보이는데 your heart 됐습니까?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 오케이 그 다음에 버섯은 머쉬룸 무쉬룸이다 무쉬룸 머쉬룸 쓰는 방법은 자 선생님 머쉬룸인데 무쉬룸 그랬지 무쉬룸 무잖아 무 유는 우 된다 생각한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쉬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쉬 소리 나는 건 누구야 이거잖아 손 씻다 할 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wash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내가 쉬가 쉬 되는 거야 그래서 무쉬 그 다음에 우 얘가 루 캥거루 할 때 들어있는 루 그 다음에 그래서 mushroom 무쉬룸 말고 mus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세로비는 세로비 말에 이거를 뭐 외우라 그러면 M-U-S-H-R-O-O-M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어 M-U-S-H-R-O-O-M 어, 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어? 무 쉬 룸 머쉬룸 됐습니까? 머쉬룸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피자 위에 있는 버섯을 즐겨 이상하네 나 그치 다들 버섯 빼고 먹는데 그치 피자 위에 있는 버섯을 즐긴다 I enjoy mushrooms on my pizza I enjoy mushrooms on my pizza mus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how how 그래서 어떻게나 많은 얼마나 많은 How ma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어떻게 지내는 중이니? How are you doing today? 오케이. B하고 D하고 지금 새롭게 헷갈리고 있죠? 이거 B야, D야? D야. 됐습니까? How are you doing today? How? 오케이. 그 다음에 감자는? Potato. Potato. 쓰는 방법은? potato 됐습니까? A가 A 될 때도 있지. 그래서 potato 됐습니까? 여럿일 때는 이렇게 하죠. potatoes. 아, 새로비한테 그 얘기도 해줘야 되겠다. 자, 방망이는 bat지. 방망이들은 bat지. 그치? 자, 근데 여럿일 때 예를 들어서 칫솔 같은 건 브러쉬지. 근데 칫솔들을 할 때는 브러쉬즈 인데요 자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는지 가르쳐줄게 자 S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다 S를 써 그러면 ES 쓰는 게 특별한데 ES는 어떨 때 쓰느냐 끝에 ES 붙이기 바로 앞에 소리가 무슨 소리 날 때냐 소리로 끝나면 ES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끝에 뭐로 끝나면 O로 끝나면 그때 ES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놔 지금 외우란 얘기 아니야 자주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ES 할 때는 어떨 때다 자 어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둘이는 사실 똑같은 소리야 입모양 똑같아
이것도 둘이 똑같은 소리야. 쉬치 쉬치. 입모양 하나도 안 바뀌고 쉬치 쉬치. 얘도 입모양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쉬치면 ES야. 오케이. Potato. Potatoes. 여러 개일 때 ES 붙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엔 다 있네. 오케이. 시험 치고 해답합니다. 수고했어요.